듀얼 4주차 극팀 래퍼 뉴 아이템 이거 입으면 나도 장인? 장인과 작업국에서 영감을 받은 팬디의 2024 봄 여름 남성 컬렉션이 공개되었어요. 팬디의 새로운 프로덕션 센터인 팬디 팩토리의 오프닝을 기념하며 실제 작업을 하는 장인들 사이를 모델들이 거닐며 런웨이를 펼쳤는데요. 어떤 아이템들이 있었을까요? 공구들이 프린팅된 그리프 케이스, 커피가 꽂힌 커플더 모양의 백, 택배 박스를 연상시키는 토트백, 그리고 폴터 네컬러 셔츠와 다양한 길이의 스커트로 활용된 가죽 앞치마로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흐리기도 했어요. 이벤트 베르사유 궁전에서 따나웨이 자크미스가 오는 6월 26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패션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컬렉션의 타이틀은 르슈슈 2023 가을 겨울 시즌을 다룰 건데요. 자크미스의 디자이너인 시몬 포르테 자크미스는 베르사유에서 쇼를 여는 것이 언제나 나의 꿈이었다며 디자인 과정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어요. 잠깐! 베르사유 궁전에서의 패션쇼는 자크미스가 처음이 아니에요. 2012년 샤넬은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에서 크루즈 컬렉션을 진행했고 2021년 디올은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방에서 2021 가을 겨울 컬렉션을 선보였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더부티크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